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외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고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자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1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성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 지금 상황은 어, 돌려막기, 땀빵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제가 금리를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주요 이슈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잘 보셔야 되고 특히 국채 금리 앞으로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잘 보셔야 되고 또 보셔야 될게 회사채 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에 예, 국제경제 보시면, 네, 애플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요새. 예, 그래서 어제도 널뛰기한 상황은 애플이 오늘도 이제 급락을 할것 같고요. 예, 잘 판단하시고, 애플, 네. 그 다음에, 음, 자, 잘 나가는 미와 격차 버리는 유럽. 유럽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애플 얘기입니다. 네, 중국 매출 줄었다 그 다음에 애플 5분기 연속 매출 감소다 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아, 계속해서 몰락을 하는 얘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길래 네, 독일 서초고통 빌딩 건설 중단이 일어났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네 엄청난 침체가 있고요 근데 물가는 안 빠져요. 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근데, 긴축 끝이라고 그러는데, 에, 긴축, 그니까, 러 어, 금리, 인하와 인상이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잘 봐야죠. 이렇게, 뭐, 한두 번 번, 어, 저, 껄떡댄다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시장과 지금 기사 나오는 거는 전혀 다르게 지금 보이고 있고, 자, 고금리 터널 아직 안 지났습니다. 더 가중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상황을 보시면 네, 어, 미국 어제와는 다르게 지금 약하게 진행되고 있죠. 유럽은 지금 혼조세입니다. 빅스가 지금 다시 폭등하고 있고요. 당연한 조정이 왔다가 이제 가는 모양새고, 자 코즈브 맛집에서 코인입니다. 자 코인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있고요.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38%요. 그다음에 자 코스피 보실까요? 네, 코스피도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반등, 그다음에 폭락. 자, 지금 수순대로 가고 있고, 테슬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IPO죠. 네, IPO. 그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아직도 거품이 많이 낀 상태죠. 이게 이제 이쪽으로 회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준이 이제 간접적으로 재무부에서 네 거의 그 열망국께서 뭐라고요? 예 네, 장기 국채 좀덜 발행을 하고 단기를 많이 발행을 하겠다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키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꼼수를 피는데 꼼수 피다가 어떻게 되죠? 네, 골로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진짜 어밀 어려운 상황이 예, 닥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어, 코, 주, 주식의 중소형주. 지금, 이번 달은 양봉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35달러.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좀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은행주, KBWB. 네, 반등이 세게 들어왔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 KRE,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 대형주. 어제, 이제, 애플이 좀 올랐다가 지금, 어, 시간에 폭락하고 있는데, 파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대형주에서, 자, 보시죠. 어제 폭등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추세 여기 상단에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에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폭락하죠? 이만큼 폭락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어, 77달러에, 177달러에 마감했다가 지금, 171달러. 몇 퍼센트? 3퍼센트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예, 오늘은 폭락의 날이고, 어제는 폭반등의 날이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 70조 애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좀 보시고요. 예, 그런 상황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자, 코주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네. 예. 그렇죠? 아래 사이도 54. 그래서 당분간 올라올 것 같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락 추세 연장이 있다. 앞으로 상황 체크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뭐가 생겼냐? 네 이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어, 트리플 C죠. 예, 하일드 정크 본드의 가장 낮은 등급의 채권입니다. 근데 얘가 아, 10월 달 들어서 갑자기 폭등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폭동하는 거.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죠? 15.49%. 이게 뭐죠? 에, 스윙 이자입니다, 이자. 이, 여기 채권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자를 에,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조만간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 폭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어, 서프라임과 같은 그런 상황. 15가 넘었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자 상승 조정 폭등이 나는 이한한 한 방이 남아 있다. 지금 금리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국채 10년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고금리의 시대예요. 자 여기 1970년대가 해서 1980년 기점으로 해서 자 어떻게 됐죠? 자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시대가 계속 40년 동안 연결이 됐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폴 볼코 의장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 시대가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는 다시 1970년대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의 꼼수에 이어서 지금 장기 국채가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지만, 네, 이거 잘 보셔야 된다. 그냥 꼼수일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명목금리, 4.4664,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명목 금리는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가 내려가고 실질 금리가 내려가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요. 네. 시장에서 느끼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랬을 때 명목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꼼수에 의해서 내리는 그 열망구가 아, 엄청난 일을 또 저질렀죠. 예, 그런 엄청난 꼼수를 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위로 속, 속, 고치게 되어있다 자, 그래서 RSI도 지금 현재 68로 들어오고 있지만 좀더 지켜보셔야 되고, 이번, 이번 달 어떻게 끝나는지. 이제 11월 달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주봉도 보시죠. 이제 들어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자, 요 양봉, 여기 양봉. 자, 그래서 4.6이 붕괴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1봉을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에, 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채 금리도 높은 편인데, 네. 5%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 요런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자, 정책금리 5.44잘 지키고 있고, 2년물 4.9, 5%. 자, 그 다음에 5년물 4.6%. 네. 그 다음에 10년물 아까 4.6%. 자 20년물 4.9%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30년물 4.8%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각 개별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금리차가 중요합니다. 예 네, 요거 좀 보시면 네 금리차도 네 지금 마이너스 0.7자 10년과 3개월 자 10년과 2년 마이너스 0.3 네, 30년과 5년 계속해서 플러스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장기 금리와 중기 금리를 보는 이유가. 예, 역전이 되, 되는 그 순간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유지하는지 중요하죠. 결국엔 뭐죠? 정상화됐을 때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뭐가 조식 시장이 예, 현재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뭐가 올라서, 장기 금리가 올라서.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자 장사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중에 살짝 반등이 들어왔을 뿐이다. 예. 앞으로 상황 잘 보자. 10년과 2년도 마찬가지고요. 10년과 3개월물도 보시면 네. 근데 좀 다른 게 있죠. 어, 앞선 그 역전이 정상화됐을 때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인하가 아니라 네, 장기 금리 상승. 근데 장기 금리가 지금 꺾이고 있죠. 잘 보십시오, 이제. 자, 지금까지 상황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그다음에 단기 금리가 고정이 돼서 자 이렇게 어역전현상 해소됐었는데, 지금은 장기금리 내려오죠. 그 다음에 단기금리가 이제 고정을 못 시키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내려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게 더 커요. 단기금리가 내려오는 게 그러면 역전이 회복이 되겠죠. 자 그거를 연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아무튼 뭐 파월이. 파월, 우리 형님이든, 옐망구든 간에, 예, 지금 생각 잘해야 될 겁니다. 이거 잘못 여기서 삐끗 하면은 완전히 진짜 골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예, 정책 잘못함 쓰면은 다 쓰나미로 예, 끌려 나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미 국채 가격이 일단은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보이시죠? 국채 10년물입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잡혔는데, 과연 이게 계속해서 갈수 있을까? 예, 저는 퀘스찬이라고 봅니다. 왜? 앞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소위 말하는 어,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은 일단 멈춤을 했지만 이것도 지나 봐야 된다. 조금 몇 개월간 좀 관찰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30 빠졌다가 나올 때, 나올 때 매수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TLT나 국채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 아직은 아니라고. 좀더 지켜보시라. 11월, 12월, 올 하반기까지 지켜보고 완벽하게 돌아섰을 때, 최소한 어디서 주봉에서의 신호가 확실하게 뜰 때, 예, 네, 뭐, 이렇게 저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네, 돌파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단기간 접근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풍덩 빠졌다가 올라와서 팔고 또풍덩 빠졌다가 올라와서 팔고 이렇게 되는 거.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요. 자, 환율은 뭐냐?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예. 네, 0.6463. 이유는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자, 105에서 106 사이에 계속 박스권. 그 이유는 연준이 5.5%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자,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고 위안화도 지금 7.3에서 계속해서 고점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빼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엔화인데 엔화도 지금 150대 지키는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향후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금이 네. 지난달에 10월달에 엄청난 양봉과 지금 거기서 지금 버티고 있죠. 어, 그러면 그는 제가 말씀드린 2100달러 에, 선물 기준입니다. 이게 도포, 돌파가 되면 에, 상당히 에, 앞으로 고공행진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에, 지금 큰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 7배만 상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은 한 7천 달러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금의 시드냐? 제가 한번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입니다. 에, 시대별 주식과 금의 전성기 비교한 건데, 어, 요거는 에, s2쿠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자료를 좀 따온 건데요. 보시면 에,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간인데, 총 둘, 넷, 여섯, 일곱 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0년, 20년, 20년, 10년, 20년, 10년, 10년 이렇게. 그래서 보면 주식금, 금 주식, 주식금, 금 주식 이렇게 엇갈려서 보이시죠. 그러면 2022년 이후는 뭐가 될까요? 예, 금이 올라가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600%, 1900%, 1000%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600%, 1200%, 1400% 이따가. 닷컴 버블 때죠. 이번에 팬데믹 때 해갖고 547%. 그러면 앞으로 금은 제가 봐도 몇 달러 정도? 한 7천에서 한 5천 달러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자료니까 잘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리를 보면 더 이상 상승은 못하고 거기서 머물고 있죠. 무슨 현상이죠? 침체입니다. RSI. 예, 구리가 팍팍 올라줘야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네요. 그죠? 음, 예, 결국엔 뭐다? 침체는 오는데, 자, 물가 어떨까요? 네. 82.61달러, 82.6달러. 아, 곧 상당히 고가죠, 고가. 고유가입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 고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예, 잘 보시죠? 몇주 동안 지금 헤매고 있죠, 여기서. 예, 지금 5주째 헤매고 있는 겁니다. 네, 저점고점 되돌림 38%잘 보셔요 고물가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네, 1980년대에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고금리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다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를 대비하자 결국엔 뭐죠? 현금과 실물금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경기는요 침체입니다. 침체가 도래하면은 다안 좋죠. 물가 높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는데, 폭락을 할 건데, 네, 반등이 또 세게 들어왔죠. 열망구 때문에, 예,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이 들어올 것이고요. 한번1차 조정 반등 지금 2차 조정 중에 살짝 반등이 들어온 거고요. 자, 빅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자, 상승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네, 어, S&P 500도 각 고점에서의 저점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좀내려오다가 반등을 준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S&P 500 동일 가중치입니다. 무슨 얘기죠? RSI 48이죠.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라. 계속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S&P 500. 자, bullish. 자, 나왔죠? 반등이 세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딱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자, 단기 반등 추세에서, 이 어, 추세에 대해 걸려 있는 모습이죠. 붕괴시키고 나서.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이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 다시 내려오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 예. 요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확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데드크로스 이후에 강한 반등, 폭락하고 나서,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 리먼과 다컨버블 때, 음, 네, 50% 이상 빠졌던 경험들, 2,000과 1,500 사이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어 나스닥 동일가중치죠 백종목 예, 얘도 하람이 예, 얼마에요? 일일 예, 내려오다 살짝 반등을 주는 상황 예, 좀 세죠 예,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상당히 세게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반등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에서 54 지금 찍고 있죠 그렇지만 과연 이 흐름을 어, 지금 거슬릴 만한 그게 나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봉에서 54면은 상승의 기운이 많다. 자, bullish engulfing 하면서 예, 상승의 기조를 또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앞서도 보면 8월 달도 가다가 또 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추세대에 지금 상단에 부딪히고 있고요.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다크버블의 대자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제가 이제 계속 팔로우해드리는 반도체 지수 3배짜리입니다 어제 어, 어 저기 폭 반등을 하는 바람에 얘도 급락을 했죠. 3배짜리이기 때문에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네, 6, 거의 7% 가까이 폭락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기술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선이 얼마냐? 에, 61선입니다. 아,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가 역사적 저점인데 보시면 네, 이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 조정이 나오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어, 제가 지표로서 슬로우 스토크스 하실 분들은 저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단기죠. 그다음에 좀 장기로 보실 분들은 저도 연습용으로 지금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뭐다 예, 주봉에서 주봉에서 RSI를 잘 보자. 그래서 RSI가 현재 44죠, 44. 그래서 여기에 예, 70 뚫을 때 뚫고 내려올 때 그때 1차 한번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새벽 짜리 이렇게 예, 간간히 좀 팔로우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 그 무엇도 아닌 채권에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그림자예요. 네, S&P 500도 반등이 나왔지만 걸리는 모습 그죠? 네, 이런 것들 잘좀 체크하시고, 빅스 동향도 보시고, 자 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조정이 아주 예쁘게 됐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침체에 빠져 있고요 우리를 구명할 수 있는 건 금밖에 없다 고금리 시대 예, 인플레이션 반영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거는 금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환율은 지금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신흥국 쪽에만 좀 영향을 좀 미치고요 그래서 특히 미 국채 상황들 잘 보시고 특. 또 보셔야 되는 거는, 네, 하일드 정크본드 쪽에 뭐가 엄청난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엄청난 위험 신호라는 거잘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네, 채권 이슈다. 공부하시고요. 자, 어떻게 된다? 음, 자,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